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수영이가 여러분의 지친 일상에 활력이 되어드리겠습니다. 뿅뿅 여러분 오늘은요 피로가 쌓일 수밖에 없는 바로 여기 손목에 대해서 파헤쳐볼까 합니다. 도움 주실 선생님 나와주세요. 아이고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셨군요. 자 반갑구만 반가워요. 자 이렇게 손목 오늘 손목에 대해서 얘기하기 해주실 거잖아요. 네. 또 잠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박경준입니다. 오호! 자 이렇게 박수 칠 때도 쓰는 게 바로 손목 아니겠습니까? 이렇게 손목 관련해서도 질환이 정말 다양하고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렇죠 선생님? 예예 예, 많죠. 이제 손목이라고 하지만 뭐 그 근처에 있는 손가락에도 병이 있으니까요. 가장 흔한 거는 뭐 방아쇠 수지증. 예, 방아쇠 수지증은 뭡니까? 이렇게 빵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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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때 쓰는 근육입니까? 영어로는 트리거 핑거인데 트리거가 트리거 방아쇠라는 뜻이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렇구나. 이 손가락을 구부리는 네. 이 굴곡근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네. 그 힘줄이 다니는 통로가 활차라고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좁아지는 거죠. 그러니까 활차가 좁아지든 아니면 힘줄이 두꺼워지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힘줄이 그 원활하게 왔다 갔다가 안 되니까 온갖 이제 딱 걸리는 겁니다. 네. 그래서 손가락이 이제 주먹을 쥐었다 필력할 때 딱 걸려가지고 안 됐다가 힘을 줘서 하면은 툭 하고 그래서 이 격발할 때 총 네. 격발할 때처럼 어떤 타닥 하는 그런 느낌이 돼서 방아쇠 수지라고 합니다. 처음에는 아프기만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손가락이 뭔가 좀 불편하고 손끝이 찌릿찌릿한 느낌도 있고요. 네.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 손끝보다 이 우리 이게 생명선이라든가 네. 예, 요거보다 약간 요쪽에 이쪽에 있는 부분을 누르면 통증이 심하거든요. 압통이 심한데 그런 증상이 초기에 오고 좀 더 진행을 한 경우에는 이제 잠김 증상이 오고 그런 겁니다. 아 이게 점차 오네요. 예, 예. 손끝이 약간 저렸을 때부터 약간 의심을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죠? 예. 그렇다면 이거의 원인은 무엇이고 이 특정 행동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걸까요? 원인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많이 써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네.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뭐 갑자기 운동을 시작한다든지 골프 같은 거 아니면은 반복 동작을 하시는 분들 네. 이런 경우에 좀 많이 오고요. 네. 악기 배운다고 할 때도 좀 많이 오고 45세 이상이 좀 많습니다. 남녀는 뭐 비슷하고요. 흔하게 굉장히 발생하는 병입니다. 아니 제가 골프를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요? 그랬는데 손가락에 힘을 잘못 줬는지 이 부분이요. 이 부분이 진짜 시큰시큰하다 그래야 되나요?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너무 강한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제 좀 마사지를 좀 이렇게 풀고 받았더니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게 반복적으로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니까 그냥 아유 마사지하면 풀리겠지 뭐 이러고 그냥 냅두고 있는 상태거든요. 이럴 때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? 말씀하신 증상은 좀 다른 병인데요. 아, 다른 것 같다. 그죠 방아쇠가 아니고 약간 요쪽이기 때문에. 예, 예, 예.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, 또 그게 예, 있습니까? 예, 아, 궁금해. 60초 후에 만나보시죠. 그렇다면 이 방아쇠 수지증은 예. 치료를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? 이제 건의 질환이기 때문에 쉬어야 됩니다. 원인이 되는 동작을 좀 없애야 되고요. 네. 그리고 초기에는 약물 치료,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라고 하거든요. 스테로이드는 아닌 거죠. 그 약물 치료 효과가 좀 괜찮고 그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런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이 건초 내에 네. 심줄 안에 그러니까 심줄 주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해서 상당한 경우에 있어서 효과를 볼 수 있고 근데 이러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그런 경우에는 간단한 수술로 해서 그 지나다니는 통로를 넓혀줍니다. 좁은 부분을 이게 터널이 뭐 이렇게 좁다면 넓혀주는 거죠. 공간을. 아, 그렇게 넓혀줌으로써 치료를 하는 거군요. 그렇죠. 예. 다음으로 네. 알아볼 손목 질환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아까 이제 소영 씨가 말씀하신 이쪽 부분이 아픈. 드디어 여기. 예. 네. 요골 경상돌기 건초염이라고 하는데요. 경상돌기 건초염. 예. 네. 여기가 요골 경상돌기입니다. 네네네. 이 부분이. 뼈나오? 예.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건초염인데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위로 올려 보시면. 만져지는 힘줄이 있을 거예요. 네, 있습니다. 예, 예. 그 힘줄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병입니다. 그럼 전 지금 염증이 생긴 건가요?
한번 체크해 볼까요? 이거를 이렇게 안으로 포개가지고 힘 빼보시죠. 이렇게 해서 아프시면, 예, 증상이 좀 있는 건 맞네요. 이 검사를 핑켈스타인 검사라고 하거든요. 핑켈스타인 검사? 예, 사람 이름이에요, 다. 아, 그분이 만드신 겁니까? 그래서 말이 다 어려워요, 예. 어, 있어, 있어, 있어. 예, 어, 있습니다. 예, 있는 것 같아요. 예, 있어요. 예. 그래서 이제. 어, 왜? 예. 아니, 그럼 이거는 어떨 때 발병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좀 이걸 다스릴 수 있을까요?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기타를 많이 치고. 아, 이렇게 해야지니까. 예, 오더라고요. 근데 우리 소영 씨는 이제 골프 같은 거, 예, 그런 것도. 그래서 뭐든지 운동 같은 거 다 원인이 될 수 있고요. 잠깐 들렸는데, 뼈 소리가 이렇게 많이 나네요. 어, 예. 조금 특징적인 거는 산모들한테 많이 와요. 아이를 이렇게 계속, 예, 안고 하다 보니까. 애 낳고 얼마 안 됐을 때, 네, 한두 달 후에 손목이 너무 아파요 하고 오시죠. 그래서 이제 그게 좀 특징적이고, 네. 하지만 그건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. 산모들한테 오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자연 소실되니까요. 아, 그렇죠. 그렇다면 이게 손목 스트레칭 같은 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? 네, 그 힘이 들어간 상태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자극이 심해지거든요. 그래서 그 주변 그 근육이나 심줄을 좀 이완시켜주고, 네,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. 아, 운동으로는 약간 어떤 게 좋을까요? 뭐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그 다음에 이제 손목, 우리 골프 치러 가시면은 항상 이런 거 시켜요. 아, 맞아요. 이거. 예. 키디님과 함께 이거, 예, 운동을 하니까. 그런 식으로, 예, 관절을 풀어주는 운동입니다. 예. 아, 그렇다면 이거는 치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약물 치료가 효과가 괜찮아요. 근데 이제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. 약을, 네, 먹어도 주사도, 주사 치료도 동일하거든요. 방아쇠 소지증이랑 스테로이드 주사 놓을 수 있는데 둘 다 약간 약 그 성분이 똑같은 걸 먹습니까? 그러니까 예, 치료 효과가 비슷하기 때문에, 네, 안 낫는 분들은 경막이라고 해서 좀 더 의학적으로 깊게 들어가면은 이 안에 심줄이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있거든요. 최소, 네, 두 개에서 많게는 네 개까지, 네, 그 공간 안에. 근데 그 사이에 그 경막이라고, 셉툼이라고 해서 그게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그 작은 공간이 또 나눠져 있거든요. 선천적인 경우죠. 근데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 경막이 있는 분이 이렇게 아프기 시작하면 안 낫습니다, 잘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. 수술이요? 예. 수술을 한다면 어떤 수술이 들어갈까요? 그 경막을 제거해주고 그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줄이 다니는 통로를 넓혀줍니다. 아,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로를 넓혀주는 거. 예, 예. 선생님, 다음은요, 제가 듣기로는 엄청난 녀석이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, 예, 그 녀석은 또 어떤 질환인가요? 아마 말이 어려워서 그랬을 거예요.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이라고 하는데요. 삼각 섬유 유연제. 예, 이게 TFCC 약자인데, 이제, 네, 이제 그 손목에 이쪽 부분에 척골이라고 하는데, 네, 여기 만져보시면 딱딱한 뼈가 만져질 거거든요. 예, 튀어나온 뼈가 있습니다. 그 부위에 있는 연골입니다. 쉽게 말하면 연골인데 복합체라고 표현한 거는 인대 성분도 같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삼각 섬유 연골 복합체 파열이 있습니다. 아, 일단 파열이라는 말에서 어딘가 심한 손상을 당한 것 같긴 한데요. 네. 어떤 질환일까요? 원인이 두 가지예요. 외상성이 있을 수 있고 퇴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외상성은 말 그대로 짚고 넘어지는 거고요. 그러면서 아니면은 순간적으로 힘을 강하게 주면서 파열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퇴행성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드시면서, 네, 마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닳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. 네. 아, 딱 이렇게 바깥쪽으로 생기느냐 아니면 자연스럽게 생기느냐, 이 두 가지겠네요. 네. 단순 손목 통증과 다르게 이렇게 알아챌 수 있는 특징이 있을까요? 이 문꼬리 돌리는 자세랄지, 여자분들은 빨래 짜는 동작, 주먹을 쥐고 이렇게 돌리는 동작, 이런 동작을 할 때 이쪽에 통증이 심합니다. 그리고 이렇게 좀 짚고 일어나는 동작에서도 좀 아플 수 있고요. 저도 약간 그 애교를 많이 부리니까 뿌잉뿌잉 할 때 이게 느껴지면 바로 아, 이 증상을 알아챌 수가 있겠네요. 예, 예. 아, 혹시 이거는 치료가 복잡하지 않을까요? 생각보다 단순합니다. 이 상지 쪽의 어떤 질환들은 하지랑은 좀 달라서 그 아픈 동작이 있더라도 그것을 좀 피하면 그 별로 불편하지 않게 쓸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픈 동작이 환자분들이 알아요. 이렇게 할 때 아프다.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요만큼은 더 하면 아프다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제 아프면 사람들이 그걸 좀 더 자연적으로 피해요. 피해요. 네. 예. 사람,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잖아요. 그렇죠. 처음에 좀 불편하게 느끼지만
이제 금세 적응해서 잘 쓰다 보면 또 자극도 안 가고 그러다 보면 한 1년 내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. 근데 이걸 안 쓰니까 또 갑자기 좋아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. 그리고 또 약물 치료 마찬가지로 뭐 보조기나 급성기 외상성이라면 통깁스 치료 같은 거를 하기도 해요. 아, 통깁스면 아예 안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. 그렇죠. 근데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해도 안 낫는 경우에는 봉합술이나 부분 제거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수술적으로요. 아, 그래도 거기까지 안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예. 하겠네요. 다음은 또 어떤 질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이제 종양계통인데요. 양성 종양입니다. 뭐 암 같은 거 이런 건 아니고 아, 네. 결절종이라고 해서 이제 결절종은 우리 몸에 어느 부위든 다 생길 수 있는데 손목에 가장 많이 생기거든요. 이 손등 쪽이나 아니면 이 손목의 이 바닥 쪽으로 해서 네. 결절종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아, 약간 혹처럼 올라오는 걸 말씀하시는 예. 건가요? 종양이라고 하시니까 조금 무섭긴 한데 위험하진 않을까요? 아니요. 전혀 위험하지 않은 다행이네요. 무록이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고요. 네. 왜 생기는지는 정확히 이유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지만 외상성 요인과 퇴행성 어떤 변화가 혼재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. 그 물혹이라고 말씀드린 거에서 느껴지듯이 안에 성분이 그 물 성분은 아닌데 이제 젤리 같은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? 쫀득쫀득한 느낌, 꿀 네. 같은 느낌 네. 그런 성분이거든요. 그 성분이 관절막에서 나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외상성이든 퇴행성이든 관절막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. 네. 그러면서 그 구멍을 통해서 한 번에 많은 양의 관절액이 누출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계속 쌓이는 거예요. 예, 쌓이는 거죠. 그러면서 점점 그게 이제 뭔가 막이 생기고 그러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처음에는 사이즈가 작을 때는 네. 오히려 더 그 주변의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통증이 더 심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잠재성 결절종이라고 하고 가장 흔한 증상은 짚고 일어나지를 못하겠다예요. 이 팔목에 예. 손목에 힘이 안 가는 거죠. 예, 이렇게만 하면 너무 아파가지고. 예. 오, 괜찮다. 그래서 이제 사이즈가 작을 때는 오히려 통증이 있고요. 그게 좀 커지면 네. 오히려 통증이 없어져요. 무뎌지게 되는 건가요? 그것보다는 이제 신경 자극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이제 겉으로 만져지죠 대신에. 이렇게 볼록하게. 만져져서 오시는데 눌러보면 아프진 않고 불편하진 않아요. 근데 뭔가 만져져서 겁나서 왔습니다.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근데 이제 많이 쓰면은 관절액이랑 그 관절이랑 연결돼 있거든요. 네. 서로 왔다 갔다 하듯이. 그래서 손목을 많이 쓰고 또 관절염도 좀 있으시다. 그러면은 관절액이 더 많이 나오겠죠. 네. 그러면은 우리 풍선 빵빵해진 것처럼 그쵸. 더 딱딱해지고 좀 쉬고 하면은 관절액이 좀 줄면 다시 좀 약간 말캉말캉해지고 이런 식입니다. 아, 쉬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예, 하네요. 예.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은 피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피부과나 아니면 외과를 가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. 예, 예. 그렇죠. 이럴 땐 정형외과를 가는 게 맞겠죠? 네, 정형외과 병이 맞습니다. 아, 혹시 이 무록 이렇게 생겼을 때 아프지 않다면 제거를 안 하는 게 괜찮을까요? 통증이 없다면은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.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악성 종양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갖고 지내도 뭐 전혀 무해하니까요. 네. 너무 커지면 근데 외관상 보기 안 좋아. 보기가 좀 안 좋다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너무 커지게 되면은 진짜 실제로 그 주변에 신경을 또 좀 약간 압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수술적인 치료의 원칙은 통증이 심하고 그리고 환자분이 제거를 원할 때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고요. 네. 통증이 없다면 미용 목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특히 그 젊은 여자분들한테 네. 잘 권하지 않는데 왜냐면 흉이 생기거든요. 제거를 하게 되면은 흉이 생기죠. 예. 물론 구멍 뚫어서 하는 이제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긴 했지만 그래도 원칙은 통증이 없다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. 선생님, 저희는 손목 운동하면서 한번 끝내 볼까요? 네. 같이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. 하뚜 하뚜 하뚜.